여사친이 어디 있는 거 다 있는 거. 여자 부담스럽지 않게 여사친이라 둘러대는 거죠. 뭘 알아. 오늘부터 부부 유튜버 하면 100만 그냥 땡난다는데? 찍어 주실 건가요? 한번 한탕 땡겨? 뽀뽀부터 해야 되나? 해줘. 너무 과했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길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 그런 뭔 말인지 알아? 단적 고백. 안녕하세요, 대리당입니다. 제가 이 영상은 원래는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소리와 글램핑했던 그 영상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두 영상을 합치면 댓글이 한 8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보통은 댓글에 답변을 다는데 그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다기가 힘들었어요. 글램핑 갔던 그 영상들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으로 하려고 제가 다시 소리네 집을 왔어요. 그냥 얘기하면서 남산타워 한번 갔다가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남산타워 갈 준비 됐어? 응. 잘 지냈어? 영상 어땠어? 재밌던데? 아 근데 원래 더 재밌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 오늘 더 재밌어 볼까? 그럴까? 시작해. 뭘? 재밌는 거. 아, 나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시자. 응. 여기 듣도 맥날밖에 없다. 맥날에서 할까? 맥날 좋다, 좋다. 그거 들고 있어줘?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너 오래 살아야 되지? 당연하지. 노처녀로? 너 너무 이거 너가 설계한 것 같아. 내가 이거를 17년 동안 계획을 했어. 진짜. 그러니까 너 중학교 때 나 좋아했잖아. 너가 나 좋아했잖아. 너가 나 좋아했잖아. 아 왜 그래 진짜? 소문 다 났어. 우리 엄마도 아는 사실이야. 너가 소문 냈겠지. 아니 근데. 내가 어디가 좋았어 중학교 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중학교 때 우리가 진짜 친했잖아. 내가 제일 친했던 여자애가 너야. 생각해보면은 막 썸의 기류라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뭔가 약간 길드원 같은 느낌이었지. 맞아 그러니까 서로 약간 중마고우였어.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주세요. 미디움 사이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되게 친했잖아. 그래서 다시 만나 너나 좋아해서? 아, 너가 나 집고 가 진짜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너가 나 좋아했잖아. 아 짜증나. 그때 기억을 되짚어봐봐. 누가 좋아했나. 나 그때 꽤나 잘 나갔다. 아 그때 그랬어? 어딜 그렇게 나갔어? 감사합니다. 네. 짜라라. 빨리 다 달랄까?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빨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 저희 남산타로 출발. 가서 얘기하자. 알았다고. 나 댓글 어느 순간부터 안 봤어. 못 봤어. 왜? 뭔가 무서워서 쫄린다기보다는 나 또 그런 거 안 참는 타입이거든. 내가 나도 모르게 싸울까봐. 진짜 한마디 한다. 근데 어디로 가 여기? 그니까 저기를 가는 거지. 근데 이 군인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내가 왔잖아. 나 지켜주지. 넌 내가 지켜. 여기 가는 게 여기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 이거 봐봐. 산이 엄청 많네. 인왕산, 백악산, 낙산, 남산.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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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비. 아 나 부었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아니 근데 너무 나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해. 이제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너무 네 번째잖아. 너무 네 번째. 아 더운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벌써 힘들어. 나도 너 좀 담아줄까? 나 좀 나 이제 잘 들어볼게. 잘 나와. 예뻐. 따라올 수 있겠어? 나 안 가. 나 멀리서 찍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손 빼고 걸어라. 야 이뻐. 뭐야? 아 나타나는 말이지. 야 남산타워 옆에 에펠탑. 에펠탑. 이렇게 얘기나 좀 하자. 간식거리 좀 싸올 거야. 아 그러게. 왜 이거 그 힘들이야? 나 그저께도 총무위계단도 열심히 해서 잘 탔는데. 그래도 요즘에 헬스하지? 응. 근육절 한번 해주면 안 돼? 만져도 될까 내가 너를? 안 때릴게. 봐봐. 힘 안 준 거? 힘 준 거? 나도 힘 안 준 거? 힘 준 거? 아 그래서 사람들 있으니까 참는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열렸지? 우리가 댓글 토크 한번 해볼까? 됐죠? 너 총 쏠라 그러는 거야? 자세가. 너 자세 보여줄게. 총 쏘는 거 같아. 아 니마! 뭐 스카우트 하세요? 여사친이 어디 있는 거 다 있는 거. 여자 부담스럽지 않게 여사친이라 둘러대는 거죠.
뭘 알아. 아니 독신술사가 여기 너무 많아. 그니까 그래 본인이 엘살바도르 화산에서 미국 소울메이트들 보고 그랬어.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되냐고. 너 그랬어? 해외 안 나가 여사친이 여친 되는 거고 여보 되는 것이지. 글램핑 사장님 아니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자유롭게 만나기 위한 언어적 정일. 나는 이거에 동의해 사실은. 아 진짜? 어.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응. 근데 사실 글램핑 간 거는 컨텐츠에서 컨텐츠. 컨셉 자체가 카메라 없었으면 하기 힘든 일이긴 하잖아. 카메라 너... 없었으면 굳이 안 가지 우리도. 그니까 이렇게까지 나한테 답글이 달릴 줄 몰랐으니까. 알아서 잘 알 줄 알았는데. 어. 이건 썸입니다. 제2의 여행 부부 여행 유튜버 탄생이요.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관심 주시는 거니까. 맞아. 너무 감사한 거지. 어, 이런 거는 뭐. 이거 한번 읽어줄래? 여친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근데 여기까지만 둘... 읽어. 근데 너 칭찬이 정말 많아. 소리님 막 매력 있으세요. 저분 나한테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거든. 감사합니다. 클레어 김. 근데 난 이거를 말하고 싶어. 우리가 여사친 남사친은 아니었어. 응. 사실은 그냥 어렸을 때 동창이었었던 거지. 그냥 알던 남자지. 어. 내가 좀 새로웠나? 어? 딱 외로울 타이밍에. 아 이런 거 짜증났어. 곧 새 생명 탄생이라는 신호탄. 이런 거 너무 과해.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이 사람들 머리에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 너무 이거 노골적으로 달면은 불편해. 얼마나 우리 그때 귀엽게 잘 놀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저런 사건 있었다고 하면 헤어져야지. 이응이요. 저 미안한데 나 너랑 안 살아. 나도 안 만나. 그 여자 마음에 들어서 꼬시려고 한 듯. 어떻게 생각해? 절대 아니야. 거짓말 탐지기 전기 충격기. 그래서 이거 찾아드리자. 대구 초등학교. 이게 대구 초등학교 최소경 씨. 어 이거 그거 패스트 라이브처럼 라이브즈처럼. 그 얘기가 있었어. 우리 찾아. 우리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가. 아 진짜 화가 나. 이제 왜 말이 안 나오지? 우리의 스토리가 약간 패스트 라이브즈랑 비슷하다라는 소리가 있어. 오늘부터 부부 유튜버 하면 100만 그냥 찍는다는데? 찍어 주실 건가요? 한번 한탕 땡겨? 뽀뽀부터 해야 되나? 해줘. 편지 너무 과했지. 아니 내 주변 여사친이 콧소리 내면 쳐봤습니다. 내 해명 하나만 해. 맛있다 뭐야 그거. 맛있다. 그럼 맛있냐고 물어본 거야. 남사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남사친 너밖에 없다고. 그래? 우리 옷 좀 비슷하다. 야 근데 너 자꾸 이렇게 겹쳐. 그니까 이것도 운명인가? 갑자기 바람이 살랑 부네. 그니까 바람 불 때쯤 이벤트를 친 거야. 어때? 너는 너무 설계를 많이 해. 17년 걸렸다니까. 그니까 그 설계도 내 설계. 내가 계획을. 왜 내가 지지 항상? 응? 너가 말을 너무 잘해. 왜 못 이기지 항상? 이겨야 되냐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니까. 그니까 내가 이긴 거네. 너 최고야.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두 번째 영상 댓글에 달린 것도 한번 밥 먹으면서. 응. 근데 신기한 게 너랑 나는 뭐만 하면 날씨가 좋긴 하다.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에서 본 배경이야? 드라마에서도 여길 찍었지 않았을까? 어때? 오니까? 오니까? 우와 서울 사람 된 거 같아. 야 큐! 뭐가 큐야? 연기 시작됐어. 무슨 연기 해야 돼? 디렉도 안 주고 뛰어내린다. 내려와 씨. 와 근데 다 외국인 분들이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좋을걸? 왜냐면 우리도 뭔가 외국 갔을 때 한국인들 많은 것보다 그 현지 사람 있는 게 더 좋잖아. 그치 훨씬 좋지. 지금 여기 한국인들 우리밖에 없거든. 야, 여기도 정스가 웬일이냐 이게 진짜.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아? 큰일이야. 와 완전 이쁘게 잡히는데? 와 남산타워 왔다. 하이파이브. 너 진짜 너 하길래 앞과 뒤가 다른 남자구나. 한국 좋네. 너 그 외국인 영어 인터뷰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아 당신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어? 이리 와봐. 당신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여전히 평가하십니까? 3점. 정답입니다. 남산타워 올라왔어요. 여기 무예 24기는 우리 여기 앉아볼까? 응. 몸에 힘주고 앉아. 우리 대게 안 맞는다. 어 추러스? 야 안 먹어주잖아 이거 범죄야. 야 불법이야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무슨 추러스? 무조건 오리지널이지. 그치 어. 이거잖아. 손대 손아. 어?
왜 그래? 많이 먹지? 어? 왜 그러는데? 조용히 먹을 수 없어? 와 맞다. 지나치려고 그러지? 아 나 진짜 못 먹겠어. 너무 무서워. 너무 짜증나. 너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느끼해? 진짜 깜짝 놀랐어. 내려가자. 밥이나 먹자. 찾아줄게 오빠. 고맙다. 싫어. 밥 없어. 저희 밥 먹으러 왔는데 이자카야 왔어요. 이자카야. 감사합니다. 와 대박. 아이고. 물이야 물. 야, 술 먹고 집에 가지 마. 너 나 좋아하냐? 원래 맥이고. 그지 아니야? 이렇게 장난하지 마 사람 가지고. 아, 알겠어. 버릇이야. 좋아한다. 아 토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미쳤냐 너? 야. 야 광어. 소리야 내가. 광어 미쳤냐고 너. 이거 레몬 짜도 돼? 어 일단 좀 먹자. 먹고 나서 얘기 한번 해볼까? 드세요 먼저. 먼저 먹어. 장능이어서. 난 무조건 초장이거든. 광어지 이거? 응. 광어로 시켰어. 너 꼬독이 좋아한다며. 와. 뭐 먹었어? 이거 먹었는데. 이거? 응. 나도. 어때? 야, 이자카야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니까 이자카야인데 맛있어. 와 어때? 나한테 설명이라도 해줘. 이거 먹고 이거 딱 먹잖아? 바로 이거 또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여기 있는 거 다 내려고. 설명 별론데? 아 넘어가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마. 나한테 아 댓글 봐봐. 그 여사친과 시리즈 계속 해줘요. 이게 200개가 찍힌 거야 좋아요가. 오 가로치고? 기혁아 너가 부탁한 대로 썼는데 빠진 거 없지? 야 너 누구세요 이분? 너 친구인 거 같은데? 후라이썬님 어우 댓글 너무 완벽해요. 아 이런 댓글이 많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사친과 시리즈에 대해서. 여사친과 시리즈? 어 영화 한편 나오지. 근데 우리가 패스트 라이브즈 봤잖아. 응. 패스트 라이브즈가 24년 뒤에 만나잖아. 근데 12년 전에 24살 때 대화 한번 하잖아. 근데 우리도 했잖아. 응. 20살 때 그래서 소리가 내가 했잖아. 여기다. 이때 솔직히 나 만날 생각 있었지? 없었다니까. 나 이때 연습생하고 있었다니까. 어차피 못 만났어. 아 근데 일주일 동안 친구들 다 만나려면 힘들겠네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친구들 만나느라 나랑 만날 시간 없겠지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친구 없어서 괜찮아 이렇게 말했던 게 얼굴 한번 볼까였어. 나는 그랬었어 내 기억에. 근데 몸 조심히 다녀오렴은냥 이때 너가 그냥 잘랐네. 그니까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지. 두 분이 너무 달달해서 보기 좋아요. 제 달달해 보이나요? 다음 거 읽을래? 솔비님? 솔비가 뭐야? 저 솔이에요. 랩 잘하시는구만요. 그 래퍼였잖아. 와 진짜 재밌네. 진짜 감사드려요. 기혁이 형이 행복하길 바랬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행복했어? 됐어. 다 씻고 얘기해. 씹을 때 말 걸었잖아. 앞으로 소리랑 다니는 영상만 바라고 구독함. 안 올리면 바로 구독 취소. 진심. 그냥 다 비슷한 다이브의 댓글들인데.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남자친 여사친 응. 가능할까? 나는 원래는 남사친 여사친 이따 주인이었거든. 왜냐면 내가 내 남사친을 생각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했지. 허물없는 그런 사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응응응. 그 친구들한테 마디떠해? 아 그니까 있다고 생각했었지. 과거형이었잖아. 몰라 근데 진짜 남사친이랑은 그렇게 안 놀러가지 일단. 그치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지. 그치 촬영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 솔직히 너가 이 재미를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더 그런 포인트를 많이 던졌잖아. 그때 술 많이 먹었긴 했지만 오목 끝나고 나서 같이 잘까 이것도 드립이잖아. 완전 드립이지. 드립을 한 거잖아. 그때 만약에 내가 그럴까 했었으면 너 어떻게 했어?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면은 바로 카카오택시 불러서 갔지. 내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럼 전 뭔데? 그냥 동창생이었어. 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촬영 때문이어서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도 사실 막 너랑 나랑 놀면 되게 서로 재밌어 하잖아. 케미가 너무 잘 맞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 이렇게 계속 만날 순 없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가 생각보다 너가 남친이 생겼어 안 만날 건데. 아 그치 만나면 그러니까. 안 되지.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길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뭔 말인지 알아? 간접 고백. 그런 느낌이야 난. 어쨌든 떨어져 있을 거고 나 해외여행 갈 거고. 어? 근데 다시 만나서 막 글램핑을 간다던가 그런 거는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한 남자.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아무튼 그랬다. 그게 내 심정이었어. 근데 너 얼굴 왜 빨개져? 술을 내가 먹었는데. 더러워? 더러워. 이거 때문에 할까? 약간 저런 좀 남축해. 그 말투 야하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언제 다시 와? 가면? 몰라. 그건 몰라. 대충 있을 거.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응. 6년이 될 수도 있고. 6년까지? 6년은 못 기다려 나. 놀라울 생각 있어? 가면 재밌지. 왜냐면 나도 역마살 레전드거든. 그래서 지금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긴 했어. 소리가 제가 모르고 넌 어디 나라에 있던 뭐 하냐고 이거. 가지래? 그리고 다음 영상은 네, 이제 진짜 드디어 해외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안녕. 아 이렇게 해야 돼? 안녕. 모로코에서 보자. 나 모로코 가는 거야? 같이 갈까?